안녕하십니까. 먼 길을 돌고 돌아 꿋꿋하게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 이노희입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노래를 좋아해서 성악을 공부하여 대학도 성악과에 입학했습니다. 오. 그런데 군대에서 이등병 때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17살에 혼자 서울로 상경해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며 밑바닥부터 올라와 연매출 100억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성우 학원 간판을 보고 성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좋아. 저는 성우 학원을 다니며 평일에는 아버지와 가구 배송 및 AS 일을 하고 주말에는 결혼식 사회와 축가를 하며 또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샀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네에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왼쪽 팔꿈치가 8조각으로 분쇄되는 골절로 무려 4년간 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팔이 제대로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또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 생각을 하니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던 성우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KBS 성우 공채에 응시하여 2차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내 인생에도 꽃이 피는구나 라고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최종 시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께서 제게 실망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도전해라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노래. 다시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게 돌고 돌아서 다시 부르는 노래 멋지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이노 씨가 부릅니다.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여.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소.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내 친구여.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내 친구요 그대는 내 친구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노 씨의 무대였습니다.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여 들으셨습니다.